제가 예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봤는데요. 옷 등에 네임택이 있었고, 이름이 뭐라 뭐라 이렇게 적혀 있고, 그 밑에 INFP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MBTI 아시는 분들은 이 INFP라고 하면 어떤 성격일지 대략 그냥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잖아요. 아마도 그 강아지 주인이 자기 강아지 성격이랑 그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 MBTI 유형을 좀 장난스럽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, 이뿐 아니라 요즘에 인스타나 그 카톡 프로필 같은 거 봐도 뭐 ESTJ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 유형 적어 놓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 검사가 많이 익숙하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,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MBTI 검사지만, 이 책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크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검사 자체에 대한 태도나 이해도나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, 아,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구나,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. 한 가지 예를 들면요, 검사 결과 보면 첫 번째 지표가 자아의 관심이나 의식의 태도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, 외향이냐 내향이냐, 그러니까 이냐 아이냐로 나눠지잖아요. 그 다음 두 번째 지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인식 기능이 감각이냐 직관이냐, 즉 S냐 N이냐로 나눠지는 건데요.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외향, 이렇게 내향처럼 이 둘이 상반되는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둘중 하나를 쓸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양자택일 되는 거라고 이해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직관을 사용할 수 없고,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감각을 사용할 수 없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.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극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면, 여러분 하얀색 배경에 까만색 점 하나가 이렇게 콕 찍어져 있는 고가의 작품이 미술관에 걸려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.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? 극단적인 감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처음 들어오는 그 감각 정보 있죠? 그러니까 사실 그 팩트를 가지고 전부를 해석합니다. 하얀 배경에 점이 하나 있네? 저게 어떻게 작품이 되지?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. 근데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감각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,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,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. 하얀 배경에 점 하나 찍힌 걸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. 자, 이쯤에서 아, 나는 직관 능력 하나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렇지 않아요. 자, 여러분, 여기 스마일 이모티콘 보세요. 이거 보고 다 웃는 얼굴이라고 생각 안 하신 분 없죠? 혹시 노란 동그라미에 검은 점두 개, 곡선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신 분 있으신가요? 아닐 거예요. 누구나 직관 능력을 사용합니다. 다만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감각과 직관은 완전 다른 두 개의 어떤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직선상에 있는데, 둘 사이에 어떤 지표를 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S냐 N이냐, 그 비율에 의해서 그 S냐 N이냐로 나눠지는 거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애매하거나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을 이 책을 통해 좀더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아, 이런 부분들은 MBTI가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네.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. 그리고 이런 단순한 결과 해석을 넘어서서 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른 성격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MBTI만이 가지는 매력이 있고 또 순기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MBTI에 대한 좀 이분법적이고 편협적이었던 저의 애티튜드가 확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 요즘 업계에서는 MBTI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, 기질 검사죠? 그 TCI를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, 또 학교 현장이나 뭐 학생들은 네오 검사도 많이 하고 또 애니어그램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고백하자면 MBTI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, 또 MBTI가 그닥 신뢰할 만한 검사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본가 본가요 하면서 뭐 적당히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라더라, 그냥 재미로만 해봐, 이렇게 좀 쉽게 툭 그냥 던지는 정도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예요. 네. 무언가를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이지만,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거든요.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난 후에 입을 놀려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예를 들면,
그 성경을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이 사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고 파고들고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무튼 그래서 MBT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뿐 아니라 이 MBTI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큰 심리나 상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검사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,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걸 떠나서 일단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학술적 타당성을 가지는 수많은 연구 문헌들과 이론,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들을 토대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그 인터넷의 그 수많은 그 짬뽕 정보들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,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것 같고, 해석 또한 그 탁월한 수준으로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 되실 것 같아요. 책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. 가독성도 좋고 너무나 친절하다 못해서 배려가 넘쳐 흐르는 책입니다.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혹시 뭐 SN, TF, JP 이런 그 각 지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탁 떠오르시나요?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이 헷갈리거든요, 이 각 지표에 대해서. 근데 저자가 딱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조금 약간 헷갈린다 하는 순간에 딱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전체 요약도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. 저처럼 헷갈려하는 독자들의 마음을 이미 한 발치 앞에 가서 읽고 계시는 듯 하였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깊었고요.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하신 저자는 심리학 전공이 아니에요. 이제 서울대에서 물리학과로 그 석박 통합 과정을 나오신 분이신데 이론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이 MBTI를 아주 지독하게 깊이 파고드시고 분석하시고 오도독 씹어드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 MBTI의 어떤 진짜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칼 융의 이론이나, 그리고 좀 더 깊이 가서 뭐 칸트의 인식론, 그리고 이뿐 아니라 뭐 성격 심리학은 당연하고 지각 심리, 뭐 인지 심리, 행동 심리, 혹은 윤리학까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을 함께 다뤄주셔서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빅5 모형이라든지 존 비베의 8 펑셔널 모델까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비교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훨씬 더 이해의 폭을 깊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MBTI 관련해서 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충족되는 책이었어요.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